자, 봅시다. 주격 관계대명사 다 아는데 보세요. 자, 일단 관계대명사 이거죠.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이건 다 기본이에요. 관계대명사는 관계란 말이 접속이란 뜻이라서 자, 접속사 역할은 대명사인데 자, 요 표를 정리해보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그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절에서 뭐가?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거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일 땐 후, 사물일 때는 위치, 둘 다 되는 that.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I know many people. 자, 아는데 그 사람들이. 들이 doctors, 의사들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they가 문장이 연결되면서 후가 되는 거죠. Who are doctors? 그래서 이거는 인칭 대명사고 they는 얘가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 그리고 주어 who. 또 자, 나는 도시를 알아. 그것이 has a beautiful river. 아름다운 강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지시 대명사고 문장을 연결하는 대명사 관계 대명사를 바꿨고 주어니까 당연히 얘도 주격이야. 주어니까 얘도 당연히 주격이지.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이야. 격이라는 말 자체가 역할을 말하는 거지. 주어의 역할을 하면 주격. 목적의 역할을 하면 목적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해, 격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들이고 당연히 접속사 역할과 이제 주어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that은 일반적인 형용사절에서 후와 위치를 다 대신할 수 있죠. 또 that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that을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후나 위치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 that이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뭐 이건 쉬우니까 알았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접속사 중에 생략되는 접속사가 있다고요. 주격은 생략 못해요. 목적격은 되냐 안 되니? 목적격은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략할 수 있지만 주격은 생략하지 못한다. 지금 보시면 I know many people are doctors가 틀려. 왜? 나는 안다. 많은 사람들을 안다지. 많은 사람들 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의사인 거잖아. 그지? 그럼 주어가 없잖아. 문장을 연결하면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뭐를 넣으면 돼? People이 사람이니까 그렇지. Who 이렇게 넣는 거지. 밑에도 나는 안다 도시를. 나는 안다 도시를. 그 도시가 아름다운 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주어 역할을 하면서 문장을 연결하고 city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이렇게 which has a beautiful river 이렇게 쓰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자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관계가 대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지.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목적 관계대명사. 보호도 목적격 쓰죠. 목적어나 보호는 목적격을 씁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Maggie bought a book. Maggie bought a book. 책을 샀어요. 자, 동사가 있습니다. 정말 비싸요. 그럼 was의 주어가 필요하니까 that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whose는 무슨 격이야? 소유격. 그래서 선행사의라는 소유격. 즉 형용사죠. 밑에 her daughter wrote a novel. 딸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뭐에 관한 거냐면 Magic Dragon. 마법의 용에 관한 거야. 그 책이 뭐뭐인 거지. 주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which was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 그래 김PD. 자 그래서 자 which를 써도 되고 that 써도 되고 얘도 that을 써도 되고 which를 써도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선행사가 다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후를 썼겠지.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